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입니다. 저는 꼬불꼬불 516도로를 타고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왔는데요.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은 제주도에서 보내는 완벽한 하루 서귀포 편인데요. 서귀포 시내권에 어떤 유명한 곳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짜잔, 여기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넘어올 때 가장 먼저 들릴 수 있는 그런 관광지인데요. 바로 이 드넓은 한라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녹차밭이 있는 서귀다원입니다. 제주도에서 녹차밭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오솔록이 있는데, 오솔록이 좋긴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한적하고 평화로운 그런 곳입니다. 서귀다원은 입장료가 5,000원인데 이렇게 차도 제공되기 때문에 사실 뭐 차 값이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뭐 입장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귀다원 바로 다음 코스로는 바로 근처에 위치한 윈드 1947 카트장에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3년 전쯤에 친구들이랑 와서 카트를 탔었는데 제가 그동안 탔던 제주도의 카트장 중에 제일 재밌었거든요. 일단 이 1947이라는 이름이 한 트랙의 길이가 1947m로 이게 제주도에서 가장 넓거든요. 그래서 진짜 운전할 맛이 제대로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터넷으로 티켓을 예매하고 왔는데 저희가 4바퀴에 25,000원에 예매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구매를 할 때는 4바퀴에 30,000원입니다 무조건 네이버로 예매를 하고 오시는 게 좋네요. 오, 미생물을 키나도? 자, 이제 이 카메라를 위에다 붙여보겠습니다. 카스가이도 소개시면 위험해요. 좀 달리시던데요? 아, 그럼요. 달릴 땐 달려야죠. 무슨 어디? 아, 네, 마리오. 한대 4발이 탔습니다. 일본에서의 경력이 이게. 여기가 가격 때문에 두 바퀴나 세 바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두 바퀴, 세 바퀴 때는 아까 보셨듯이 앞에 차가 좀 막혀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만큼 달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스피드를 좀 제대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네 바퀴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1947 놀러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카드 타러 오세요, 오세요. 네, 신나게 카트를 타고 이제 카약을 타러 왔는데요. 여기는 서귀포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 쇠소각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예쁘다 여전히. 여기 쇠소각이 지금 한라산부터 내려오는 지금 이 강물이거든요. 이 강물이 쭉 내려가서 저 끝에 이제 바다로 합쳐집니다. 진짜 물 색깔이 완전 에메랄드 빛입니다. 쇠소각에는 이렇게 데크길이 완전 잘 깔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책하기에 진짜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물색이 생각만큼 엄청 예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자, 서귀포에 오신다면은 꼭 한번 들려봐야 할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카약. 예전에는 투명 카약으로 여기가 되게 유명했는데 이제 투명 카약이 막 플라스틱이고 해서 말이 많아가지고 좀 전통에 맞는 나무 카약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우는 되게 단체로 한 수십 명이 함께 타는 그런 배고, 카약은 이제 두 명 또는 세 명에서 타는 배인데 오늘은 액티비티한 하루이기 때문에 카약을 타보겠습니다. 가격은 두 명이면은 2만 원, 인당 만 원이네요. 카약 예매 안 해주면 좀 많이 기다려야 되나요? 한 시간? 너무 방심하고 예약을 안 했더니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예매를 하십시오. 여기도 완전 검은 모래 해변이네. 여기 삼양에 있는 검은 모래 해변만 검은 모래 해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새소깍 해변도 거기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너 오른손만 당기셔서 배를 돌릴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지금 우리 앞에 이런 뷰가 펼쳐지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나룻배가 작아. 생각보다 안 좋아져. 부딪힌다. 야, 고온 불러야 된다고. 과실 어쩔 거냐고. 신선 노름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별로 안 좋구나. 밑에가 그러니까, 보인다. 봐봐. 보이잖아. 바닥 보여. 야. 뭔가 이런 거 보면 탐험하는 것 같다. 와. 이야. 완전. 신성한, 신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니까, 이야. 이게 과연 순도 100% 담수일 것인가? 소금물이 섞여 있나? 오! 짜다! 짜? 짜다, 여기 섞여 있구나, 짜다, 그러면은. 짜다, 짜다. 아주 살신성인의 정신, 아주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 역시 유튜버는 달라. 오늘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올레시장. 네, 오늘 저녁은 올레시장이랑 또 여기저기서 맛있는 거를 사들고 가서 약간 캠핑 느낌으로다가 야외에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중짜로 하나 할게요. 여기는 자구리 공원입니다. 여기가 그늘이 없어서 낮에 오기에는 좀 너무 땡볕이라 그렇고 해가 지고 나면은 이렇게 돗자리 깔고 약간 일몰 감상하기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저희는 여기서 파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와 마농 치킨. 뭔가 평소보다 양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야, 미쳤다. 양 되게 많네. 오, 세상에. 아, 진짜. 자, 이렇게 캠핑 느낌만 내는 거 말고 제대로 캠핑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서귀포에는 서귀포 자연휴양림이라는 아주 좋은 야영장이 있습니다. 한라산 자락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피서를 즐기기에도 좋고요. 숲길 트레킹 코스도 잘 되어 있어서 꼭 캠핑을 하지 않더라도 트레킹만으로도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완전 한라산 이 능선이 다 보이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물들면 테라 광고를 노리는 이런 공기 좋은 숲속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 한잔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짠. 카메라 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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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이제 숲속에서 잘 쉬었으니 바다로 나가볼까요? 네, 여러분 서귀포 여행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어제 그 액티비티한 하루를 이어갈 건데요. 바로 예전부터 꼭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싶었던 게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그리고 또 서귀포에 살 때 자격증을 어드밴스까지 땄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격증을 딴 뒤로 한 번도 다이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예전에 강사님한테 빡세게 배웠던 기억이 있으니까 아마 몸이 기억하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코 다이브. 근데 예전... 어디까지가 살이고 어디까지가 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할게요. 기억. 여기는 물회 맛집이 많은 걸로 되게 유명한 보목포구입니다. 지금 오늘 잡은 생선들을 이렇게 경매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목포구 앞에 있는 섬이 섭섬, 저기 문섬, 저 너머의 범섬, 섬문범, 이렇게 섬이 세 개가 있습니다. 기가 이런 모양이었구나. 몰랐네. 아우, 강사님이 타주신 엑스컵. 네, 이렇게 3년 만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오히려 3년 전보다 너무 다이빙이 잘 돼가지고 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3년 전만 해도 물속에서 객사하지 않기 위해 되게 전전긍긍 하면서 다이빙을 했기 때문에 딱히 즐길 수는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여유있게 즐기면서 다이빙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마코다이브 강사님들 다 완전 친절하고 재밌고 또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다이빙이 처음이시라면 체험다이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체험다이빙 하셔서 제주도 바다 깊은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네, 저는 다이빙을 끝내고 너무 뜨끈한 국물이 땡겨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춘반점에 왔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에 짬뽕이 맛있으니까 짬뽕 먹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짬뽕을 먹어볼 겁니다. 와, 딱이네. 소짜 시킨 거 아니야? 딱 지금 소짜인데 양이 꽤 많죠. 네. 한 입을 말하는 거. 좋아.
아 근데 이쁘다. 이쁘게 나오네. 이거지 이거지.